독사한 것처럼 잠이 들어 있다. 진짜 죽었는지도 모른다. 나의 유일한 모닝 엔젤은 알람 소리다. 자기 전에 라면 열 그릇은 먹은 얼굴이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 벌써 아침이야? 일어나자마자 굳이 드라군 놀이를 해본다. 여러분들, 오늘 진짜 크리스마스 당일인데 혼자 또 이렇게 일어나네요. 저에게는 크리스마스가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일이랑 똑같아요. 쉬는 날. 원래 내일 일어날 날이었거든요. 어제 피디님이랑 이브를 같이 보내고 오늘은 진짜 솔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싫어서 내일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알람을 제가 잘못 맞췄네요. 내일 맞춰야 될 알람을 오늘로 잘못 맞추는 바람에 안개 장난 아니네요. 아침인데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방이거든요. 안방에서 바라보는 크리스마스 아침입니다. 미세먼지가 앞을 가린다. 23층에 고층뷰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저쪽에 미세먼지와 안개가 같이 섞여서 하나도 안 보이네요. 이불도 정리해줘야죠. 부지런하게 이불을 개본다. 진짜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일찍 일어난 김에 그냥 아침밥이나 먹어야겠네요.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와 같다. 연가시가 따로 없다. 참, 어저께 먹다 남은 방어 있었네, 방어. 먹어도 되겠죠? 뭘 먹어도 의심부터 한다. 에이, 그러진 않았겠지. 먹어도 되는 거 맞죠? 코로 냄새를 맡지만 축농증이 있다. 야, 크리스마스 아침부터 진수 석찬으로 먹네요. 대방어는 김을 싸서 먹으라고 하던데. 살아있어. 두 점씩 싸 먹어야지. 아침부터 식욕이 폭발하고 있다. 이건 어제 바지락 칼국수 남은 거예요. 번데기 아시죠, 다들? 어릴 적에 추억이 있어요. 기차역 같은데 앞에 가면 팔았던 거거든요. 간장새우도 있네요. 더듬이를 다 떼야 돼. 그 대가리에 든 거 노란색 알 있죠? 눈떠 있으면 하루가 정말 길 것 같아요. 트리가 지금 와 있어요. 트리를 이따가 조립을 할 거예요. 조금 일단 자고 나서 뭐 할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추워. 날씨가 화창한 크리스마스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빨래를 자주 하시나요?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깔끔하게 자주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역시 새 집이라 그런지 집이 깔끔. 요즘에 연말이라 진짜 너무 바빠서 빨래를 했지만 건조기에 돌려놓고 한 2-3일 지나서 지금 방치해둔 거예요. 옷들이 쭈글쭈글해졌어요. 정리를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또 만들어 볼게요. 역시 오랜 자취 전문가다. 나는 10년 전 군대에서 빨래 개는 법을 배웠다. 양말 한 짝이 없어요. 어디 갔어? 양말과 숨바꼭질 중이지만 정리를 다 해가.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직 한 번 더 있어요. 건조기에
빨래만 보면 빨래방 저리 가라다. 일단은 빨리빨리 정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재밌다. 무언가 재밌게 보고 있다. 아 너무 재밌어. 나는 항상 이렇게 모니터링을 한다. 이 쭈글쭈글한 옷들 있잖아요. 저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빨래 다시 안 해도 돼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호텔에 가면은 흔히 보이는 스타일러예요. 물론 스타일러를 자주 쓰는 건 아니에요. 한 실제로 한 5번 정도 사용했었나? 짜잔! 5번을 넣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그리고 바지걸이까지. 이렇게 마무리, 끝! 정리를 완벽히 다 한 것. 아, 자 이제 정리가 다 됐으니까 트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예요, 이거. 우와. 요거는 어저께 저희 아파트 옆동에 사시는 분인데 저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트리를 이쁘게 완성시켜서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쁘게 만들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난 생 처음 트리를 만드는 거라 굉장히 설렌다. 근데 뭐 이렇게 포장을 빡빡하게 하셨대. 이게 굽는 거구나. 근데 뭐가 많이 뭐 좀 이상한 게 묻어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샀으니까. 제가 처음 트리를 만들어 보잖아요. 내 생애 첫 집에서 처음으로 보내는 크리스마스인 만큼 뜻깊게 보내보도록 할게요.